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수전 케인의 비터스위트, 영어 발음 비터스윗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알랭드 보통이 한 말이 나오는데요. 알랭드 보통에 따르면 세상에 소울메이트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내 영혼의 반쪽 같은 말들이 환상을 만들어 우리가 사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영혼의 반쪽이니 소울메이트니 하는 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없다고 하니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반쪽이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려온 저로서는 어쩐지 좀 슬픈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맞추기 무난한 사람이라는 환상도 동시에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함께 살기에 무난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상대와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함께 살기에 무난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니 상대를 더 배려하라는 뜻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파트입니다. 수전 케인은 자신의 연애 경험을 고백합니다. 수전은 한때 라울이라는 잘생긴 뮤지션을 만났습니다. 그는 낮에는 시를 쓰고 밤에는 친구들과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호방하고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고 어느새 그 남자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친을 만나 하루 종일 그 남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얘기합니다. 네가 이 정도로 집착하는 걸 보니 그 남자가 네가 갈망하는 무언가를 상징하는구나. 네가 갈망하는 게 뭐니? 그 갈망은 수전이 4살 때부터 글을 쓰는 삶을 원했었고 그 삶을 라울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전은 돈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은 로펌에 다니고 있어서 불행했고 라울은 자신이 원하는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토록 그에게 전기가 통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수전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라울을 향했던 집착의 마음이 놓아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집착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졌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지금부터는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조건을 내 자신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으면서 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슬픔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상실을 사랑하는 아이처럼 가까이에 붙여놓고 다녀야 한다.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고통을 건너가는 길이 고통을 통과해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상실은 삶의 일부이며 어떤 가정도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다.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은 다른 모습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 배들은 수많은 항구로 향해 가지만 배가 향하는 그 어디에도 삶이 고통스럽지 않은 곳은 없다.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라. 당신에게 병적 측면이 있다고도 여기지 마라. 당신은 인간이다. 인간성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때가 되면 놔주고 가도록 놓아주어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불교의 대답은 집착을 놓는 것이다. 당신도 필멸의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은 지금이라도 당장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면서 그에 따라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내일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음을 상기하고 아침을 맞을 때마다 다시 잠에 들지 못할 수도 있음을 떠올려라. 우리가 자신의 삶과 서로 서로를 귀한 선물처럼 대하도록 유도하라는 것이다. 죽음이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기 때문이란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랑의 상실은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글로 쏟아내는 방법도 괜찮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